월요일 아침 이 시각 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의 막내 아들 루이 왕자가 왕실 행사에서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루이 왕자는 이날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호스가즈 퍼레이드를 관람하면서 군악대의 백파이프 소리에 맞춰 춤을 췄는데요. 이 자리는 루이 왕자의 할아버지인 찰스 3세의 생일 기념 군기 분열식 자리로 왕실 가족들이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행사를 관람하는 중이었습니다. 누나인 샬롯 공주가 춤을 추고 있는 동생을 제지했지만 루이 왕자는 이를 거부하며 춤사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람 현장에서 블라인드 줄을 가지고 놀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루이 왕자는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왕실 팬들의 모습을 사로잡아 왔는데요. 지난해 6월 국왕 생일 행사에서는 짓궂은 표정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흉내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왕실의 아이들이 활기가 넘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024 하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틱톡 등에서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방문객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놓고 파리에 오지 말라거나 파리 시민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는 등 SNS에 올라온 보이콧 관련 영상은 적게는 수만 회에서 많게는 100만 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개최지 시민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로 인해 물가와 숙소 문제가 심화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올림픽 기간 파리 지하철 요금이 몇 배로 뛰고 각종 물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30년 넘은 서울대공원의 스카이리프트를 곤돌라로 교체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는 최근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는데요. 대공원 곤돌라 설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공원은 주차장에서 동물원 입구, 맹수사로 이어지는 약 1.75km 구간의 리프트를 모두 곤돌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프트가 너무 낡아 사고 위험이 있고 또 교통약자들은 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공원은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협상을 거쳐 사업비와 곤돌라 사용료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한 뉴스였습니다.